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뭔가 비빔 팔도 비빔면 35주년 한정판이라고 해서 뭐 나왔는데 이거 한번 사와봤어요. 그래서 비빔면 해먹을 건데 상추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두도 같이 먹으려고 만두를 먼저 이렇게 삶아가지고 물에 비빔면 끓일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상추를 씻어놨으니까 상추랑 비빌 거니까 상추를 좀 잘라야겠죠? 좋게 잘게 잘라서 넣고. 양념장은 들깨가루도 넣고 뭐 매실액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간장도 넣고 해서 양을 좀 불려놨어요. 면을 삶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면을 같이 삶을게요. 이네 개를 삶을 건데 많이 먹고 싶어서 이제 네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면이 많을 때는 좀 넣었다가 밑에 거를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또 밑에 거를 끄집어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개를 다 삶을 수가 있겠죠. 해서 이제 만두는 내고요. 좀 섞여버렸네요. 뭔가 만두 비빔면이 돼버린 만두 비빔면. 하고 이제 양파 썰어놓은 거를 넣고 콩나물을 넣고 양념장을 부어놓고 이제 버무려야겠죠? 버무리는 겁니다. 간을 살짝 한번 볼게요. 싱거우면 뭐 싱거우면 그냥 먹어야지. 싱겁지 않아. 살짝 매콤하네요, 근데. 엄마는 맵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됐고, 그릇에 담아서. 뭔가, 글씨. 네 개라 라면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우와. 엄마는 상추를 좋아하시니까 상추 많이. 맛있겠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담고 가보겠습니다. 짠! 크게 들였나 보다. 비빔면. 비빔국수. 비빔면. 라면을 비빔면이라고 했지? 엄마 거고 내거 그렇다. 좀 나 땡길 거라 낼 거라. 나중에 나 걱정 하지. 잘 샀지 아니요. 응? 잘 샀지 아니요. 이거 뭐요? 이거는 이건 아니요. 대패야 돼? 이건 대패야 돼. 국이 없고. 그거 이따가 먹어. 뚜껑. 나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뭐? 또 있어?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어놔야지? 네 문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니, 뭐. 아니, 아니. 엄마 컵 갖고 와야 돼요. 11,900원인데 감자탕, 보쌈, 비빔밥국수, 무한리필. 뭐요? 어디서 또 갖고 와? 콩나물국. 만두? 만두! 만두? 이야. 끓였어. 삶았어? 콩나물국으로 삶았어? 아니, 그냥 물에다가 면 삶을 때 같이 넣고 삶아버렸어. 면 삶을 때 삶았어? 그래도 이제 감자탕, 보쌈, 비빔밥국수, 무한리필 11,900원. 잘 먹겠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으세요. 오늘은 비빔면? 비빔면을 했습니다. 비빔면. 상추랑 콩나물이랑 넣고. 상추 넌지 사다 놨었어? 근데 엄청 너무 많다 이거야. 너무 많다 이거. 지금 겁났다 이거. 크게 안 주세요. 못 먹건 그래도 내 건 그럴 차이가 나.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많은데? 진짜 많지? 국수는 식당 사과. 사과? 아니야 마늘 너무 많아. 엄마 국수고. 뭐지? 사리면인가봐. 아니요. 이거 뭐 꾸물꾸물한 거 뭐야? 다 이게 비빔면이라니까 라면이야. 아, 비빔면이라고. 있어. 비빔면. 아침. 맛나다. 맛있고. 두거 좀 났어. 이거 좀 매울 거야 근데 엄마 입에는. 라면 자체가 좀 매워. 이거랑 같이 먹으러 온 거야. 짭짤하니까 만두를. 아니 이거랑 먹으라고 만두. 아 이거랑? 응. 뭐가 중요해? 이거랑 먹지 말고. 엄마 매워? 매워. 매워. 라면이 좀 매워. 약간 매콤해. 맛있네요. 매운 게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모두 맛있는데 아저씨 너 하는 거 보는가 봐. 야, 부추 하는 거 보는가 봐. 자기네 선상 가는데 딸이 사냐고, 딸이 살더라고. 그 짐작은 그렇지 않다 봤다고 했잖아. 그 상추랑 먹어. 매워.
나 엄마 금방 때려본 거 알아? 매운 게 만두랑 먹어. 우와. 엄마도 먹는지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맛있은 게 매운데도 엄마도 먹는지 뭐. 맛있게 매운 거야. 어, 매운데도 맛있어. 내가 맵지 말라고 들깨가루도 넣었는데 맵구만. 잘 먹어. 아주 맵지. 이 라면이 매워. 매운 라면인가 봐. 지금 내가 뭐 고춧가루나 이런 건 안 넣거든. 그럼 이렇게 매운데 어떻게 넣어? 그 양념이 이렇게 맵지? 응. 아우, 너무 맵다. 너들은 좋아하구만. 아니요, 싫어. 근데 맛있어. 저기 타져줘. 오! 뒤집었어! 직접 부쳐서 먹는데 김치전을. 근데 짜장 뭘 먹으면 서비스로 저 왼쪽 거 먹으면 저 오른쪽 거 서비스고 그 부친 게도 자기 손으로 부쳐 먹을 수 있다고 서비스로. 반죽을 해놨는 거 같네. 7.8기 이걸 먹으면 철판 저쪽이 돌판 짜장면을 먹으면 와, 최광주 광주야 이름이 광주 최광주 주인장. 콩나물국 전문으로 먹어. 아직 그렇게 잘 먹어. 응? 그렇게 잘 먹다고. 소문보단 낫구만. 응. 소문 뭘 때문에 나. 느낌이. 근데 은근하게 땡기는 맛이야. 만두랑 매운 거 만두랑 먹어. 아, 맵다. 나 땀나. 난 눈물이 돌고 나와. 엄마 콩나물 건더기를 건져서 여기다 이렇게 잡숴. 너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다. 다들 뭐 벌받 벌받는 기분이네. 우리 기아빠도 지금 보니까. 뭐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전. 아유. 엄마 이것도 너. 아니. 싫어 나 이놈만 먹을. 땀도 벗으면. 근데 맛있어.
나 입술부터 닦아야 돼. 정신이 번쩍 드네. 이번 그릇 돌판. 이거 먹는 거 보고 저거 보는 사람들은 이거 안 사 먹겠네. 아니, 네?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먹지. 네. 온도 변화. 밥 먹으나 눈물 닦고 땀을 닦고. 국물 맛있어. 돼지고기를 볶아가지고 짜장사는요? 기름 나오지? 어, 고기는 싹 건지고 거기다가 양파랑 다 볶는 거요. 춘장 넣고 이제. 아, 짜장 넣는 거나? 춘장 그 짜장 볶음 짜장이란 게 철판 돌판 짜장이야. 근데 일반 그릇하고 짜장면 그릇 돌판 그릇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 거기에다 돼지고기 달걀찜 무슨? 먹어. 그걸 거기다 올려. 아, 여기 좀만 하나 갖다. 너 다 먹어. 나 여기 있어. 나 세 개나 먹어. 네 개나 먹었어. 반찬은 하나도 안 먹었네. 나 이거 뭐지? 요거만 건져 먹었어 이거. 안 먹어도 돼. 요거 요거하고. 간이 맞은 지 뭐. 반찬 건 필요가. 강태 저기는 좋은 집이다. 앞치마 있지? 그 종이로 된 거 목에다 딱 걸치게 하면 다 줬어. 아직도 빚 갚는 줄이야. 이제 두 번째 때. 만두 같은데. 자, 여러분 한 입 마지막 한 입. 아, 나 안 들었다 참 그런 거. 한 입 들이다. 이제 나 뭐 다 먹고 있어. 여기요 숟가락. 아이고. 테이블 드세요. 드세요. 테이블. 엄마 배부르면 어거지로 먹지 마. 완전 숯 속에 쭈꾸미가 들었대. 쭈꾸미 만두. 봐봐. 다져갖고. 우와. 좀 아이디어다. 돼지고기도 들었고. 엄마 이거 사주면. 엄마 울어. 먹지 마. 먹지. 아, 맵다며. 이렇게 하면서 나를. 너도 먹어야지. 다
먹었지 않는지. 워낙 맛있게 매운맛이야. 그래. 이게 무슨 팔도 비빔면 한정판인데 한정판이라 더 매운 것 같아. 맵네요 여러분. 엄마 피가 빠졌어. 매울까봐 내가 막 들깨가루도 넣고 했는데 아 매워. 맵네. 드실 분은 매운 거 각오하고 드세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말로 좋겠어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세요. 아 저는 못 모르고 먹었어요. 아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사다 잡수세요. 막 향이 막나. 얼덜덜덜. 아, 맛은 있는데. 아 너무 매워. 아유. 아, 잘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근데 기권. 다 먹고 기권이요? 전 솔직히 기권이에요. 너무 매워요. 나 국물 못 담을 것 같아. 끝. 감사합니다. 어휴.